안녕하세요. 먼저 공유해주신 구독자님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같이 페이스 투 트라이얼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읽어보면요. 레디오 세라피라는 말이 있는데, 방사선 치료라는 의미입니다. 전리 방사선을 이용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이라 적혀있는데, 요 앞에 전리는 또 무슨 말이냐? 일반적으로 그냥 방사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Ionized Radiation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이제 전리라는 것은 이제 전기 전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리는 떨어지다, 떼어놓다, 떠나다라는 리를 쓰는데, 전리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물질을 통과할 때 이온화를 일으키는 X선, 알파선, 감마 입자, 양성자, 중성자 따위의 방사선을 바로 전리 방사선이라고 합니다. 이온화라는 게 전자가 붙었다 떨어졌다 이런 것들을 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제목을 보면은 레디오 세라피랑 아파트닙을 같이 병용요법으로 쓴다는 겁니다. 이 사이에 이제 컨커런트 윗이라고 적혀 있죠, 같이. 이제 컨커런트라는 뜻은 occurring or occurring at the same time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동시에 한다. 그러니까 병용요법을 말하는 겁니다. 논문마다 이제 병용요법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데 어떤 것은 뭐 레디오 세라피 플러스 아파트닙 이렇게 쓰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컨커런트 윗으로 같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병용요법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bone and soft tissue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 뼈죠, 보는. 이거는 이제 연조직을 말하는 하게 됩니다. 소프트 티슈는 그래서 뭐 근육, 인대, 피부, 지방 이런 것들을 말하고 뼈나 연골을 제외한 조직이죠. 요거는 이제 강하고 요거는 이제 소프트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연조직의 연자가 바로 연할 연자, 뭐 보들보들하다, 부드럽다 이런 뜻을 하는데 신체에서 힘줄, 혈관 따위처럼 단단한 정도와 낮은 특성을 지닌 조직을 연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소프트 티슈라고 했고 그다음에 요게 뼈는 속하지 않으니까 뼈는 또 따로 여기다가 빼가지고 이제 뼈랑 이 소프트 티슈를 이제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체 기관 어디에 있느냐? 이제 머리랑 목에 있는 요거를 본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환자들은 뭐냐? 이제 surgically unresectable이라고 적혀 있죠. 보면은 요두 단어가 조금 둘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요거부터 보면은 using surgical procedures to treat an injury or condition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외과적인 수술적인 그런 프로시저를 사용하는 것을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의미로 이제 resectable이라는 뜻이 있는데 요게 이제 만약에 요게 resectable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그 옆에 이제 뜻이 있는데 it simply means that it is able to be removed with surgery. 그러니까 요거 이제 수술이죠, 수술. 수술을 통해서 제거할 수 있을 때 바로 우리가 resectable이라고 말을 씁니다.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요 앞에 on이라는 말이 붙었죠. 그럼 반대 의미로 해석을 해가지고 외적으로 외과적으로 수술할 수 없는 그런 환자들이죠. 이런 환자들에게서는 이제 레디오 세라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 수술을 할수 없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환자들은. 뭐 방사선 아니면 이제 아파트닉 같은 약물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자들인 거죠. 그래서 뭐 이제 대충은 알겠으니 바로 이제 컨클루션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병용요법으로 했을 때, 요거가 shows promising efficacy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뭐 전도유망한 그런 효과들을 보여줬다. 효능을 보여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여기 메서드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리크루트 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R2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residual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와 비슷한 단어가 residue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 논문은 엽체류의 옆면 살포된 농약의 세척 방법에 따른 제거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요. 영어 사전에서 뜻을 찾아보면요. Something that is left after the main part is no longer present. 그러니까 이게 남아있는 거죠. left니까. 그러니까 이제 residue라고 하면은 한국어로 농약 장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충해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 농약이 사용한 후에도 농산물에 그대로 잔존해 있는 것을 residue, 농약 잔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랑 이제 좀 비슷한 단어, residual도 역시 남아있는 잔류하고 있는 것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R2라는 것은 요게 이제 남아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R2, R1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resection margin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R0, R1, R2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R0부터 보면요. No cancer cells in microscopically at the primary tumor site라고 적혀 있죠. 요거는 이제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니까 요게 가장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R1 같은 경우에는 이제 present라고 적혀 있죠. 조그맣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R2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제 매크로스코픽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크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R0가 가장 좋은 거, R2가 좀 제일 안 좋은 거라고 보이는데, 여기 보는 이제 마이크로스코피컬리라고 적혀 있잖아요. 얘는 이제 국소죠. 아주 조그맣게 보이는 거, 미세적으로 있다는 거고, 얘는 이제 매크로라고 하니까 크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도 앞에가 이제 그로스라는 말이 붙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크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제 뭐 당연하게도 애프터죠. After. After radical surgery 다음에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patient들은 이제 worse screened 된다고 했는데 이제 여기 보면은 pathologically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병략적으로 다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수술 들어갈 때 이런 것들을 이제 현미경으로 보고서 판단해주는 또 판정하는 또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판정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좀 큰 데 가면은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 따로 뭐 서전이라 하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현미경을 보면서 이제 마진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그래서 판정을 해주는 선생님도 계시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본 논문을 이제 마저 보면요, 이제 페스터사이드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살충제, 농약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뿌리죠. 살충제를 이제 밀밭에 트랙터로 뿌리는 모습.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요, A chemical substance used to kill harmful insects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해로운 곤충, 해충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이제 죽이는 이제 chemical substance를 말합니다. 그래서 논문 제목에 Removal of Pesticide Residue라고 하면은 농약 잔류를 제거하는 뭐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엽체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엽체류의 엽은 여기 클릭을 해보면은 잎 엽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잎을 식용하는 채소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잎이 있어서 우리가 잎을 먹는 채소를 엽체류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먹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배추, 상추, 시금치 이런 것들이 엽체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요, 뭐 깻잎, 상추 이런 것들 우리가 다 고기 쌈싸 먹을 때 먹는 채소잖아요. 근데 이런 이제 채소들은 데치거나 삶지 않고 물에 씻어서 먹는 채소입니다. 그래서 농약에 대한 걱정이 많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씻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농약을 제거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논문인데요. 그 결과 우리가 생각한 거랑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앱스트랙을 먼저 보면요, Pesticides were sprayed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먼저 요 농약을 제거하려면은 농약을 먼저 뿌려야 되겠죠. 그래서 뿌렸다고 하는데 어디에 뿌렸냐 이렇게 있습니다. 가장 처음에 보이는 게 이제 Perilla라고 적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깻잎입니다. 이제 들깻잎은 비타민 A랑 C가 풍부하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상추입니다. 상추. 그래서 이런 식물들, 채소들에다가 농약을 뿌리고서 그 결과를 한번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워싱을 한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워싱을 한 다음에 리덕션 레이스를 한번 보려고 하는 건데, 자, 각각 이제 어떤 방법들이 있었냐. 여기 보면은 그냥 탭 워러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솔트 워러로 하는 거, 이거 소금물이죠. 그 다음에 그린티 워러, 뭐 녹차물, 그 다음에 디터전 솔루션이면 이건 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탭 워러 같은 것은 이제 익숙하지가 않은데 무엇이냐면요, 위키피디아 찾아보면 탭 워러 is water supply to your tap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약간 힌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탭이라는 것에 공급되는 물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또 사전을 찾아보니까 탭은 뭐냐면은 is a valve controlling the release of liquid or gas 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이게 탭을 열면 나오고 닫으면은 안 나오는 밸브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탭 워러라는 것은 그 탭이 수도꼭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탭 워러는 수돗물을 뜻하는 겁니다. 이제 수돗물은 강물에서 물을 끌어올린 다음에 정수처리장으로 보내고 거기서 이제 불순물이랑 살균 과정을 거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정에 있는 탭 수도꼭지를 통해서 공급되는 물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각 세척 방법으로 채소를 씻은 뒤 농약 잔류 감소율을 이제 보겠습니다. 30초에서 3분 동안 이제 씻어봤는데 이제 채소치는 2에서 8%니까 최대치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깻잎을 씻어봤는데 이제 각각 보니까 이제 탭 워러는 수돗물이죠. 수돗물이 63%, 그 다음에 소금물이 58%, 녹차물이 74%, 세제가 86%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조금 더 나중에 살펴보고, 그 레시듀가 이제 농약 잔류라고 했잖아요. 이제 마찬가지 비슷한 게 이제 레시듀얼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남아 있는 거였습니다. R2, R1, R0 나눌 수 있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리크루트드 됐다라고 했고요. 요거 이제 결과는 요 밑에 보면은 이제 promising efficacy를 보여줬다라고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다음